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카직스를 메인 딜러로 쓰는 실코 카직스 덱입니다. 자, 이 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코의 블루입니다. 실코의 블루 다음으로 모렐로 정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나머지 템으로는 카직스의 물리 딜템 설계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크림 라운드에서 떠주는 탱템들은 바이 이성한테 주시면 되고, 혹시나 제이스가 이성작이 운 좋게 됐다면 제이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덱의 배치를 알려드릴 건데, 실코의 흑막 버프는 세라핀과 에코를 받게 해주시면 좋고요. 세라핀으로 1사교계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 1사교계는 웬만하면 카직스가 받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암라인들은 전부 다 암열에 놔주시면 되고, 블리츠를 쓰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얘네 3마리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옮긴 다음에 왼쪽 구석에 카사딘이나 렉사이 요런 애들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 덱이 좋은 이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덱의 핵심은 실코의 블루인데, 카직스가 날아가서 조금씩 정리해주고 있는 동안 실코의 버프로 누군가 공속이 빨라지고 스킬을 막 굴리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실코가 스킬을 써줄 건데, 이 덱은 전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카직스가 날아가서 평타 촥 때려주면 웬만하면 모든 딜러들은 다 죽기 때문에 딜러들을 빨리 자르고 나서 탱커들 녹이는 거는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실코의 버프가 누구한테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카직스가 처음에 타겟팅을 당해서 실코의 버프가 카직스한테 빠르게 들어간다면 8초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실코의 버프는 공속 증가, 체력 버프, 그리고 CC기 면역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CC기가 안 걸리는 카직스가 날뛴다면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겠죠. 그래서 실코가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블루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줘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덱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부터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후반에 덱 파워가 진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뒤에 영상 보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 필요 없어. 자, 도적무리로 피갈리 생각해 볼게요. 요거 일단 팔고, 일단 이성작 될것 같은 것만 최대한 올려주면서 진행하면 좋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요렇게만 올린다 치면은 뭐야, 딜러가 없죠. 일단 얘는 쓸것 같습니다. 불추 두 마리? 얘도 페어야? 요거 사볼게요. 일단 카사딘한테 도장 하나 주고요. 요거랑 요거까지 도장 넘었고, 블루 다리어스 먹어 그냥. 진짜 빌드업입니다, 그냥. 빌드업이에요. 요거 뽀삐는 팔죠? 아니다, 뽀삐를 가져가자. 요들릴 될 수도 있어. 브랜드까지. 레오나가 떠주는 게 진짜 좋은데, 뭐안 떠주면 어쩔 순 없고요. 브랜드 믿어? 난 브랜드 믿어. 얘네 둘만. 아, 까비. 자, 카사드는 나중에 한 마리 정도 더 뜨겠죠? 그때 이 템을 갈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굳이 뭐 이런 거안 사면서 갈게요. 필요한 것만 사주면서. 나이스. 이 정도면 만족. 요거 팔고 잊어보겠습니다. 100원 먹겠습니다. 일단 레벨업은 해줄게요. 피관리 해야 되니까 레벨업 해주고, 이 친구는 살짝 올려보고, 아, 얘 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얘를 살짝 씁시다. 그리고 탈론한테 요거, 이 뭐냐, 사교계 받게 할게요. 상대가 워익 2성이지만, 일단 컷. 세나? 일단 이런 조금 팔아주고, 세나를 일단 페어 사도록 할게요. 떼주환이만 잡아줘. 까비 촥촥촥 팔고 이자. 자, 살만한 거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고요. 음전자. 말자. 말자 지금은 안쓸것 같습니다. 일단 세나한테 인피 하나 주고, 요거는 카직스 템이에요. 불츠 하나 팔고 이자 깔끔. 오케이, 일단 용병 만나. 아, 용병이래. 일단 요들 만나가지고 좀 쉽게 이겨준 편입니다. 좋아요. 일단 브랜드 2성 레벨 업까지만 하고, 암살자 살짝 섞어 볼게요. 이거 이겼거든요. 오케이, 이즈리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스킬 한번 센거빵끝.
이자 보고 싶은데 참읍시다. 이번 한번 학자 사이버네틱 외피 명상. 이거 템 많으니까 사이버네틱 외피로 갑시다. 템 진짜 많죠? 어? 연미봉 나왔습니다. 이러면 아 세나가 일을 잘했나? 아 세나 일 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트위치 이제 넌 카직스야. 카직스 나오면 그냥 얘랑 바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음전잔 얘 줄걸. 나 뭐해? 이건 진짜 실수죠. 요거 골라놓고 음전잔 하나 얘 안 줬네. 나 한 마리만 더 잡아주면 좋겠네요. 한 마리만 나비 요거 아 이거 넣어야 좋거든요. 가져갈게요. 오 내가 먹었다. 일단 요렇게 돌연변이는 지금 처형이거든요. 그래도 브랜드 주자. 불로 있으니까 일단은. 와 처형 처형 와 처형 잘 시키는데요. 처형 처형 아 일단 살살 맞은 거 만족. 오돌연변이 잠깐 오돌연변이를 쓴다. 잠시 오돌연변이 씁시다. 일단 이겨줬죠. 좋아요. 어? 이 친구 떴다. 일단 얘한테 주고 빌드업을 하죠. 결과론적으로 돌연변이를 세라핀 같은 애들한테 줄 거면은 일단 자이라한테 주고 빌드업 하는 게 좋겠죠. 어? 오리아나는 제 조합이 없고 필요 없는 거 팔고 돌연변이를 레나타 줍시다. 요것도 괜찮겠다. 자, 저 처형이에요. 플러스 40%의 고정 피해 전환. 때려주면 끝. 에코 페어 할 거 없죠? 5코짜리 많이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돌립시다. 어차피 카직스는 그러면 무조건 뜰 거고 겹치는 잘 겹치는 바이나 세라핀 이런 건 안 뜰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돌리는 거니까 뜰 수 있겠죠. 믿고 가자. 오케이 일단 졌는데 괜찮습니다. 오 카직스 초가스 1성인가요?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 팔렙 찍고 조합 바꿀 거라 일단 가져가긴 해볼게요. 당장에 뭐 제이스 뭐 세라핀 요런 거 안 뜨면은 당장은 오돌연변이 조금 더 써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갑니다. 어 여기 좀 아픈데? 여기 사지팽자거든요? 사지팽자 벨트 뺏겼으니까 음전자 먹고 피바라기 만들게요. 오 7코는 진짜 좋아요. 이를 견제할까요? 어 이를 제가 잠깐 쓸까요? 견제하는 느낌으로 이렐리아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견제를 해주면 좋긴 해요. 뭐 필요 없는 건 팔고요. 내 카직스 일 해봐 한번. 날아올라.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 얘 방금 실코풍 받은 거죠. 어? 사이버넥틱 통신으로 해보죠. 어차피 템이 진짜 많아서. 하라 그냥. 일단 요렇게 하고 이거 실코 완화 이거 줘볼게요. 이렐리아 요거 잠깐 주고 지팡이 일단 아껴. 자 실코 궁. 오 얘한테 들어갔네. 자 보시면은 4 3 2 1 거의 3-4마리 자르고 죽었죠? 이러면 남은 애들이 알아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나이스. 이런 느낌. 어? 레나타 쓰는 사람 좀 보겠습니다. 안 쓰는 사람 많으면은, 쓰는 사람 없으면 삼성작 살짝 노려볼게요. 쓰는 사람이 여기가 뭔가 쓸 것 같긴 한데 화공이라 그죠? 안 나와서 안 쓰는 거겠죠? 일단 쓰는 사람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가져가긴 해봅시다. 여기 한 마리. 자 이제 제이스만 떠주면 돼요. 제이스 바이 그냥 팔자. 어? 제이스 바이? 제이스 바이? 카직스는 갈게요. 무조건 삼성 볼 수 있습니다. 제이스 바이. 제이스 바이. 제이스 바이. 일단 요렇게 모렐로는 얘 줘볼게요. 이거 싣고 이거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합 요렇게 하고 가봅시다. 요거 에코 나중에 정리하고 그거 줘야겠다. 건물조끼의 지팡이? 건물조끼를 나중에 제이스? 아 근데 이 도장은 누구 주지 그럼? 어, 솔라를 준다? 굉장히 애매하네요. 일단 그냥 가죠. 이 실코와 카직스의 콜라보 나름 괜찮죠. 일단 찍고 제이스가 나와야 좀 조합을 바꿔주든 말든 하거든요. 안 나오네요. 와 제이스가 안 나오네. 바이도 한 마리도 안 떴죠. 제이스 바이가 안 나왔네. 어우 카직스 띄워졌고요. 이번 상대 예견이네요. 무려 10초 10초 에어본을 당했지만 과연. 자 카딕스가 10초 에어본 당한 상태. 일단 실코 궁 받았고요. 나름 괜찮죠. 빨리 녹이니까 이 실코의 8 실코의 8초가 짧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 카딕스 이성 이거 천천히 돈 모아보죠. 일단 조합을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여기에 제이스 그럼 3 혁신 되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바이 요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떠준 게 요거라서 잠깐 요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 상대 1등 연승 중이죠. 4타격 대 4마공. 자 미렐리아 화났고요. 터지고 카직스 화났죠? 화난 상태 터지고 안 터지고 끝내고. 어 나 뭐해? 나 이걸 안 먹었냐? 핸디캡이요? 오 일단 실코 이성 좋습니다. 이 구원은 나중에 제이스를 주고 싶어서 가져오긴 했고요. 제이스 제이스 제 이스. 자 이번 상대는 오사교계 사고물상 이렐리아 덱인가요? 이렐 일성이죠. 이렇게 카딕스 쓰면서 그냥 이렐리아 뜨면 견제 느낌으로 저도 같이 쓰면 됩니다. 그럼 상대가 견제가 되죠. 끝. 실코 블루 괜찮죠 이 덱에서. 그리고 지금 해주고 싶은 게 그냥 사학자 내려주고 약간 요렇게. 아직은 요게 좋겠다. 자 이번 상대가 또 카직스를 띄워버렸거든요. 과연 10초 동안 떠있는데 다음 구도가 어떻게 될지. 자 자 지금 싸움 임했고요. 어 변신했죠? 날라가서 어때요? 레나타가 빼네요. 자 이거 팔고 알자 팔고. 자 바이 떠졌고요.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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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냥 줘보자. 윈수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잠깐의 그 공속 증가 그것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변신했고요. 이게 실코 궁 받으면은 CC기도 안 걸리거든요. 8초 동안 그냥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8초 동안 얘가 조금 잡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많이 잡겠죠. 자 세라핀 제이스 제이스. 아 이 완성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이스 제이스 바이? 그냥 지금 살짝 바꾸죠.
살짝 빼겠습니다. 베이스 일단 여기까지. 너도 먹어. 자, 이번 라운드 아직 이렐리아 1성이죠. 이렐리아 견제 계속 할게요. 돈이 남는다면. 자, 변신. 오, 이번엔 카직스가 변신 안 하네요. 오케이.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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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탑 타격 대 이렐리아 2성, 11 2성 덱이죠. 전 지금 오히려 지고 싶어요. 완성덱을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짜놓은 완성덱이 있는데 설마 못 보나요? 와, 못 봤어요. 그만큼 이 덱은 좋다. 아무튼 카직스 덱 여기까지.